와 있는데 개수가 안 써 있어.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얘하고 얘가 개수가 똑같아. 예를 들면 얘가 3몰 있고 얘가 1몰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얘가 다 반응을 했어. 그런데 얘는 2대1의 몰수비로 반응하는 거니까 얼마 반응하는 거야? 2몰 반응하는 거고 그럼 얼마 남아? 1몰 남아요. 그러면 2대1대2니까 얘는 2몰이 생기겠지. 그럼 반응 후 남은 이 전체 몰수가 3몰인데 그게 뭐와 같은 거야? 반응 전 이 H2의 몰수와 같은 거야. 그 다음에 달을 보시면은요 A하고 C가 남았는데 그게 얼마라는 얘기야? 1.2 1.2몰이라는 얘기인 거야. 그러면 이 B가 다 반응했다는 거잖아. 그러면 여기서도 당연히 지금 얘가 얼마 있는지 모르는 상태인데 이해돼 무슨 말인지? 네. 얘랑 모르는 상태인데 어쨌든 얘가 다 반응할 거고 얘는 일부가 반응해서 남을 거고 그 남은 거랑 요거 똑같은 만큼 생긴 애랑 합한 게 지금 얼마란 얘기야? 1.2란 얘기인 거잖아. 그럼 이 1.2라는 숫자가 어디 있는 거야? 반응 전 A의 몰수가 되는 거야. 이해돼요? 네. 근데 다에서는 얘랑 합해서 얼마래? 2.4. 그럼 얘가 1.2면 얘도 얼마 있는 거야? 1.2. 그러니까 얘가 1.2몰에 해당하는 게 X그램이라는 얘기인 거지. 가로 한번 찾아내볼까? 가로? 볼 수가 있었는데 얘가 다 반응한 거잖아. 그럼 얘가 다 반응하면 얘가 거기에 비례해서 얼만큼 반응하고 남겠지. 그 남은 거하고 얘는 지금 개수를 모르네. 그럼 가로는 해결할 방법이? 그렇지. 아까처럼 해결하려면 얘하고 개수가 어때야 돼? 같을 때만 그렇게 해결이 된다. 그래서 이 지금 이제 B는 X그램이 1.2몰이라고 알려진 거고 이제 가번 상황으로 가면 A하고 B를 합한 게 1.6이 돼야 되잖아. 그럼 얘는 0.4몰이 있는 거야. 그러면 이제 요 몰수가 확인해가지고 가에서는 A가 다 반응했다고 했으니까 얘가 0.3몰만큼 반응하면 얘가 얼마 생겨? 0.3몰만큼 생기겠지. 그럼 얘는 얼마 반응하냐 하면은 이거에 A분의 B만큼 반응하는 거야. 0.3몰에 A분의 B. 이걸 못 찾아내면 힘들어. 얘는 1.2 빼기 얼마가 되겠어? 0.4에 A분의 B가 될 거고 이거랑 요거랑 더한 값이 얼마란 얘기야? 0.8이란 얘기야. 여기에서 이제 A하고 B의 관계식을 찾아내시면 돼요.